자, 갑니다. 대망의 수능 특강. 제 6강 제목 추론이에요. 제목 추론 마지막 문제 풀고 도표 정보 파악 한 문제 처리할 겁니다. 사랑이 되어 자, 갑니다. 그쵸? 연세대 가면 이 노래 맨날 불러야 돼. 그지? 미리 연습하고 가는 것도 괜찮잖아. 그지? 가사도 좀 외우고. 아, 연세대는 그지? 일반고 들어가기 겁나 힘듭니다. 그죠? 일반고. 아. 자, 갑니다. 우리 제목, 저기 보시면 마지막 문제 4번입니다. 4번. 보세요. 우리 봅시다. 구리야, 누구 목을 따야 돼? 제목을 따야 되지. 제목, 그지? 제목은 무슨 형태로 나온다고요? 갑자기 숫자 9가 왜 나오냐고? 9, 9가 아니야, 그지? 자, 프레이즈로 나오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어, 그죠? 제목하고, 아이씨, 다시 올리게 놀랐다. 또 올리는데. 자, 제목하고 요지, 너 때문에, 씨! 그지? 요지하고 주제하고는 달라요, 그죠? 요지를 좀 더 짧게 쓴 게 뭐라고? 주제. 주제를 좀 더 짧게 쓴 게 제목이야, 그지? 그렇다면, 군더더기 대 빼고 제목까지 왔어. 제목까지 왔다면, 이 제목 문제는 뭘 찾는 거야? 뭘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더 짧게, 이걸 짧게 줄였으니까, 구로 줄였으니까,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해서, 더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거, 그래서 뭐라고 해, 뭐? 아, 탑픽은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물론 당연히 주제나 요지도 중요하지만 제목은 더더구나 탑픽 싸움이라고. 더 작게 줄였으니까, 그지? 그럼 자, 보세요. 첫 문장, 자, 우리 제목은 특히나 처음에 한두 문장에 집중하셔야 돼. 왜냐면 지금 한 7년, 10년 가까이 동안 제목 문제가 한 70개, 80개 문제 나왔다면 첫 문장에서 메인 아이디어 나온 게 30문제 가까이 나왔어. 그 문제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아니, 걱정하지 마, 그지?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그지? 그지? 좀 버릴 건 버리면서, 그지? 탑픽 찾으면서 유연하게. 한두 문장에 우리 집중하실 줄 아셔야 되고, 이 집중하면서 당연히 탑픽 찾고, 탑픽에 대한 반드시 뭘 찾아야 돼? 시작! 탑픽에 대한. 뭐라고요? 내가 이제 자꾸 바꿔 쓰죠? 탑픽에 대한 지배진수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죠? 그래서 진우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이걸 두 가지 합쳐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이걸? 메인 아이디어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만약에 제목이 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거의 한 50% 가까이 50% 가까이 처음 한두 문장에서 우리가 메인 아이디어가 등장을 했다면 그럼 이 글은 게임이 끝난 거죠. 어떤 단락의 전개 방식은 이론은 어떻게 나갈 것 같아요? 반대 대조를 쓸 수가 없잖아. 반대 대조를 쓰려면 여기 메인 아이디어 나오면 안 되잖아. 탑픽하고 메인 아이디어 나오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거의 50% 가까이 이게 나왔다면, 만약에 나왔다면 이 글은 어떻게 가? 당연히? 세부적인 진술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 또는 예시를 들테고 반드시 들테고 마지막에는 뭐라 하겠어요? 이거 빨간색으로 적어야 될까 말하게 모르겠지만 정리하거나 요약하거나 결론 내리는 거야. 근데 이 시험은 이렇게 안 자르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그지? 이렇게 안 나오고 세부적인 진술로 끝날 수도 있어. 그지? 알잖아. 니네 계속 보여줬지만 글, 그지? 문제 내기 좋은 걸 쭉 잘라오잖아. 전체 글이 아니라. 자, 오케이. 이걸 가지고 봅니다. 그러면 항상 알다시피 첫 번째 문장 집중합니다. 보세요. 이거 다 풀었으니까 빨리 갈게. 알겠지? 다 풀었지, 진우야? 저번에 그, 오늘 화요일이지? 저번 주 목요일날 준 것도 아니고 아마 저번 주인가 뭐, 오래전부터 줬어. 그치, 구리야? 다 풀었지? 자, 갑니다. Managing relationship is a value that represents how someone considers the interest and well-being of other people.
Involved in person's social world. 자, 첫 번째 문장 읽었습니다. 자, 갑니다. 자, 보세요. 동사 앞자리에 뭐 떴어? 그지? 거기서 기부치지, 그지? Relationship, 관계, 사람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관계를 매니징, 관리하는 것은 뭐이다? 가치이다. That, 관계사죠. 그죠? 근데 사실은 잡아, 이 관계사는 왜 쓸까 사실은? 그렇지, 설명 기능이야 얘도. 근데 명사를 설명하는 기능은 앞에, 그지? 한 단어 효용사를 붙여 설명할 수도 있지. 물론 분사로 설명할 수도 있어, 동작을 설명할 수 있어. 가장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게 관계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를 설명하는 구조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뭐 중요도가 여기까 여기까 당연히 여기야, 그치? 그럼 읽어만 봅시다. 자, 우리 represent 뭐의 어려운 단어라고? show의 어려운 단어, 그지? 나타낸다, 보여준다. 거의 다 우리말 뭐 붙이지? 하는 니은, 그지? 뭐뭐뭐하는 가치이다, 보여주는. 갑니다. 시작. how 자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뭐 붙이지 기억나? 어떻게 뭐뭐인지 출발하지. 갑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생각하는지, 고려하는지, 이익과 안녕을. 만약에 웰빙 모르면 버리셔도 됩니다. 그지? 인터레스만 가져가도 돼. 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의 이익과 안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치이다. 아직 안 끝났네. 저 보세요. involve. 갑자기 동사니? 갑자기 동사예요? 자, 보세요. 여기 접착제 있으니까 동사 하나, 두 개 나왔죠. 그 다음에 접착제 있어? 없잖아. 근데 동사가 어떻게 나와? 분사지. 명사 뒷자리 ADN. 뭐뭐. 얘 꾸며주면서 시작. 된. 진. 사람들. 개인 사회 세상에서 involved. 속해 있는 사람들. 자, 토픽 뭐야? 색깔 칠합니다. 그치. 릴레이션십 같아. 그치? 집의 진술 뭡니까? 그렇지. 사람을 관리하는 게 가치인 것 같아. 응? 끝이잖아, 이게. 뭐, 뒤에 내용 뭐 설명한 거 좋아. 그치? 근데 만약에 해석이 안 되면 버려도 좋단 얘기야, 사실은. 그치? 아, 근데 우리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었어. 이거부터 갔어야 되지. 자, 빨리 갑니다. 갑니다. 1번. 자, 보니까, 자, 보세요. 아, 이거부터. 자, 시작. 푸디. 푸디. 없어. 그지? 릴레이션십. 릴레이션십. 있어. 그지? 파지립. 파지립. 자, 답은 어디 있어? 3번. 4번. 5번에 있어. 어떻게 한다고? 이제? 키워드라고 그랬지. 그리고 또 위크는 무슨 걸? 아, 관계, 긍정적인 관계. 그리고 또 무슨 걸? 음식. 여기서 알려주잖아. 지금 토픽을 알려주잖아. 제목은 더더구나 누구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토픽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근데 이게 짧게 나오니까, 짧게 줄여서 구 형태로 나오니까, 토픽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토픽이 주어져 있어. 3번 갑니다. 인간 관계는 결정한대. 너의 음식 선택을. 뭐예요? 시작. 중요한 건? 음식 선택이란 거지. 자, 4번의 키워드. 시도해보세요. 만들려고 해보세요. 좋은 인간관계를. 너의 조직 안에서. 아, 그러니까 이건 이 자체가 토픽이죠. 키워드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라. 라는 거잖아. 그치? 5번. 긍정적인 가족. 관계는 필요로 한다. 모든 구성원의 노력. 아, 긍정적인 가족관계. 그러니까 좋은 가족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좋은 가족관계. 그냥 좋은 그런 어떤 그런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라. 그리고 음식 선택이다. 갑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 얘가 만약에 메인 아이디어면 세부적 진술로 간다고 그랬어. 당연히 얘가 세부적 진술로 갔고 또다시 세부적 진술로 갔지. 시작. when. 예시. 그치? 구조 딱 보여? 맨 밑에만 확인하면 되겠죠. 정리 요약 결론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세부적 진술로 끝났는지 예시로 끝났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 이게 끝난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갑니다.
관계 맞죠? 그지? 관계 맞지? 이게 가치래. 갑니다. When people provide food, 음식을 제공할 때, for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음식을 제공할 때, 그죠? 부사절 끝났다는 거 여기 알려줬고,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아직 안 끝났네, 부사절이. 이런 젠장. 동격으로 나가자면, 동격으로. 그죠? 그죠? 또 뭐 할 때? People, 사람들이 공유할 때, 나눌 때, 그죠? 음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또 할, 마지막에, 사람들이 또 뭐 할 때? 음식을 받을 때도. 그지? 받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왜니? 그죠? 부사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있고, 뭐, 그럴 때? 그들은 전형적으로 고려합니다. 뭐를요? needs, 그죠? 뭐, 필요. 그리고 preference. 야, 아까 뭐지? 그치. 오늘 선우 왔냐? 이름으로 괜찮지, 그지? 선호. 아, 옛날 우리 서울에 어르신 중에 한 명이 저기 조기축구에 강선호 어르신, 여보세요, 선호! 그리고 느낌이나 감정을 고려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죠? 그러한 사람들의 그런 감정, 선호, 뭐, 피로 이런 것들을 전형적으로 고려합니다. 얘 또 누구지? 갑자기 동산이? 아니지. 앞에 명사 꾸며주면서 우리만 시작. 된, 진, 뭐뭐 해진 사람. 릴레이리 투는 뭐뭐와 연관된, 연관시키다, 연관되어 있다. 연관된 그러한 사람들의 선호나 이런 걸, 그지? 꼭 고려한다고, 그죠? 전형적으로. 갑니다. 시작. What, how, when, where, 주어 동사. 시작. 다 뭐지? 지, baby, baby. 나만 쓰레기야, 또? 웃어줘. 민망하잖아. 그래도 크게 웃어줘야 덜 민망한데, 가만히 웃으면 내가 이 짓 하고 나서 얼마나 민망한지 알아? 다 지죠? 그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음식이 먹여질지와 관련된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선호나 이런 걸 꼭 고려한다고, 그죠? 자, 예시 나갔어? 자, 관계를 맺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 그 관계 맺는 거에 예시로 뭘 들여줬지? 가족 관계야? 조직에서, 그지? 좋은, 그지? 파지티브한 릴레이션 만들래? 다음 몇 번? 3번. 끝. 기완아, 이거 이렇게 못해? 축구부 애들도 이거 해, 축구부 애들도. 축구부 애들도 이거 해서 1등은 맞아, 영어. 사실상 너희들까지가 이제 EBS 연계가 마지막 세대일 것 같은데, 그지? 아주 불운한 세대지, 니네가, 그지? 코로나 때문에. 근데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고 그랬어, 구리야. 그지? 절망하지 말고. 어떤 애들은, 그지? 1년만 더 늦게 태어났으면, 뭐 일찍 태어났으면 이렇게 후회하는 애들이 있어. 요즘 지금 현 고3 애들이. 그지? 근데 위기를 기회로 삼으셔. 알지? 그거는 공부 안 한 애들이고. 그냥 집에서, 뭐, 그지? 뭐 학교 아니면 뭐 그냥 대충 그런 애들이고. 너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잖아. 우리는 계속 달려왔잖아. 학문은 계속됩니다. 그지? 자, 다시 갑니다. 자, 그래서 결정이 됐고요. 근데 실망하지 마. 당연히. 여기 한 번만 다시 표시해보면. 여기가 예시의 구조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무슨 개념이었자야? 상위 개념이었자야. 그지?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너희들 자 문제 한번 만들어봐. 첫 문장에서 빈칸 뚫는다면 어디 뚫을 수 있을 것 같아? making relationship 괜찮아. 여기도 또. 얘는 안 될 것 같아, 그지? 이거 출연하기가 좀 힘들어, 그지? 좋은 말이긴 한데. 그러면 어디 또?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Interest and well-being of other people.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회 그 사람의 어떤 그 세계에 포함되어 있는, 그게 포함되어 함께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걸 고려해야 되니까. 그죠? 괜찮습니다. 갑니다. 어디에요? 다 읽은 거구나. 너무 기대구나. 자, 갑니다. 보세요. 자, personal needs. 자, 개인적인 필요. 그리고 선호는 다 주어예요. 선호는 are open. 종종 compromised to build. compromise 무슨 뜻입니까? 여기 적혀 있는데 양보된다. 자, 요거 해서 어떻게 읽어야 돼? 둘 중에 하나야. 아이씨, 모르겠다 싶으면 뭐 하면 돼? 위하여야 되고, 어쨌든 결국은. 수동태니까 동사 뒷자리니까 뭐 붙여도 돼요? 커키, 그지?
자, 그럼 이거 매도 인수 동태야, 지금 이거. 이용 인수 동태잖아. 뭐뭐로, 뭐뭐라고, 뭐하는 것으로, 뭐뭐라고. 자, 다시 한번. 개인적인 필요와 선호는 컴프로마이드, 양보 대회, 너도. 뭐하는 것으로, 뭐하기 위하여, 짓기 위하여, maintain, 유지, 그지? 유지, 그리고 유지를, 그지?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또는 관계를 고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욕구나 선호는 좀 넣어둬. 알잖아, 너 개인적인 욕구가 있어, 음식에. 너뭐 좋아해? 빨리 얘기해. 똥? 우리 진돗개 친구야? 뭐 좋아해? 김치 좋아하지. 너, 네가 개인적인, 그지? 필요한 거, 그지? 김치 없으면 안 돼. 선호야, 그지? 근데 우리 다 같이 좋은 가게 맺으려면, 그지? 야, 우리 뭐 먹을래? 피자요. 피자에 김치 없잖아. 양보해야지. 양보해야 될거 아니야. 거기다 꾸역꾸역, 나 김치 없으면 못 먹어. 그럼 너 왕따 되는 거야, 그냥 그 길로. 이 사회에 못, 네트워크에 못 들어오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지? 자, 그래서 갑니다. 내가 왜 파란색 칠해질까? 뭐 보여요? For example. 여보세요? For example 앞문장은 상위 개념. 얘가 물론 어디에 자주 나오는 게 상위 개념이야? 요쯤, 그지? 요쯤, 그지? 요쯤이라든가 요쯤, 요 나오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얘기하고 또다시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또다시. 한 번 더 얘기했다는 얘기야. 자, 갑니다. 음식은 중심적이래. 누구에게? 가족 좋아해. 알잖아. 할머니도 계시잖아. 할머니. 좋아롭게. 엥, 그리고 누군가가, 자, 관계사입니다. WH. 하는 니은. 자, 시작. 어디까지 보셔야 돼? 당연히. 베비! 진짜! 여기까지지? 뭐뭐뭐 하는 누군가? 어답트. 채택하다. 그지? 역할. 하우스홀드 푸드 매니저니까 가정 음식 관리? 자? 역시 엄마 아니야. 엄마, 주로 엄마. 그지? 엄마 얘기하는 거야. 그걸 채택한 누군가는, 아니, 물론 이제 꼭 엄마 말고, 어디 가면 그지? 뭐 집사가 요리해 줄 수도 있고. 그지? 알잖아. 우리 집 집사 10명 있잖아. 그래. 자꾸 집사라고 10명이 와서 꼬셔. 집사세요. 집사세요. 집사들 10명씩 와. 집 샀잖아, 이번에. 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당연히 이지 쓴 거죠. 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집, 가정식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의 그걸 책임을 맡은 사람이란 얘기야. 그지? 그 사람은 전형적으로 아주 어텐티브는 주의 깊은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지? 아주 주의가 깊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뭐에? 선호나 싫어함 또는 패턴. 뭐의 패턴이야?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에, 우리말 겉부침이다, 그지? 뭐, 동격이 오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그지? 겉부침 돼. 응. 알잖아, 엄마도, 그렇잖아. 야, 내 엄마, 그지? 내가 뭘 신경 써야 되냐면, 너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 내가 너희들 초대했어, 내가. 내 집안일은 음식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씨, 나 총짝만 좋아해. 그래서 총짝만 뒤집게 끌어놨어. 되겠어? 손님 초대하면? 안 되지. 그럼 내가 선호하는 건 그게 아니라 뭘 굉장히 유념해야 된다고? 주의해야 된다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패턴, 그지? 방식이라든가 싫어하는 거라든가 그 선호에 굉장히 기울인다고 일반적으로, 그죠?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너희들 아 이런 음식을 고등학생이니까 이 새끼들 콜라, 일단 통다, 피자 이런 거 해야겠지. 난 내가 안 좋아하더라도 그게 이런 얘기 왜 했지? 음식이 관계의 키워드였었어, 그지? 얘가 가치였었어. 관계를 만드는 것에 대한 가치가 음식입니다. 음식, 그죠? 됐어. 아이나 다를까? For example.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야. 음식이 중심적이다.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그죠? 관계. 그래서 또 세부적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새롭게 결혼한,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요, 가끔씩 이렇게 명사 앞에, 똑같아요. 명사 앞이든, 요렇게 나오잖아. 뒤에, EDN. 요 자리가 있잖아. 얘는 뒤에 가는 이유는 어떤 단어가 그지? 동반할 때 뒤로 가잖아. 앞으로 못 가고. 원장님 원래 댕, 진 붙이라고 했는데 좀 유연하게 하세요. 잘 안 될 때는 그냥 뭐로 하라고? 다? 하는 이유로 하세요. 다. 똑같아요. 하는 이유는. 그지?
어차피 명사 뒷자리는 다 니은 사운드로 가기 때문에.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된, 새롭게 결혼된 커플. 그럼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새롭게 결혼한 커플들은 이렇게 하라고, 그냥. 커플들은 must negotiate. 협상해야 돼. 그지? 이거 하잖아. negotiate. 야, 너도 돈 내고! 나도 돈 내고! 같이 negotiate! 협상해. 서로 돈 내자고 협상한 거야. 같이 돈 내고. 여보세요. 협상하다 이 뜻이야. 아, 방식을 협상해야 돼. 자, 우리 배운 겁니다. 시작. 명사 대 투 명사야. 뭐 할 방법? 만들. 조인트가 같이 함께 한다 해서 공동해. 이런 뜻이죠. 형용사로. 공동의 음식 선택을 만들 방법을 협상해야 돼. 엥, 그리고, 부모 아이 관계는 기여해. 어디 어디에 기여한다? contribute to, 그지? constructing은 여기 효용사로 건설적이라는 뜻이 있어. 건설적인.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동사처럼 읽어도 돼. 뭐, 그지? 공사 중인 가족이 이상하다. 뭘 짓는 가족,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면 버리시면 돼. 차라리 버리는 게 깔끔해. 어디에 기여한다고? 가족 음식에도 기여한다고, 그지? 부모 아직. 가족 음식 결정해. 그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엄마, 아빠도, 그지? 내가 아빠고 엄마라 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돼. 그지? 애들하고 다 같이 결정해서 서로 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그지? 그래서 다 같이, 그지? 삼겹살 먹자 하면 삼겹살 먹고. 이렇게 가족 관계도 그렇게 유지되는 거고 좋은 거지? 나만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죠. 새롭게 저기 결혼한 친구들도 그지 마찬가지. 그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 예시도 누구나 똑같은 말. 관계를 맺는 것은 가치이다. 그 가치가 뭐라고? 뭘로 관계를 형성하는 거라고? 음식으로. 근데 음식을 뭐라고? 내 거는 좀 버리고 그지. 내가 좀 양보하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거 선한 거를 그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생각하고 고려해야 되죠. 대줘야 되고.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새롭게 결혼한 친구도 그렇고 됐습니까? 답은 3번 기완아 많이? 보세요 잘 정리하세요 그죠? 지금 너희들 내가 이제 필기하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림 그리고 그죠 이렇게 문양구조 하는 거 다 쫓아서 하고 있지, 그지? 보면 깨끗한 애들 있어, 그죠? 아 그냥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다 다 집어넣은 거지, 그지? 완벽하게, 그지? 그럼 천재고, 그죠? 안 됩니다. 손으로 쓰셔야 돼, 손으로 눈으로 보면서. 물론 이제 필기하라고 설명을 놓치시면 안 되고, 우리 인간이 있으니까 가급적 설명을 중심으로 듣지만. 중요한 것들은 빨리빨리 필기하시고 다 필기 안 된 건 당연히 인강을 다시 봐야 됩니다. 다시 봐야 돼. 기완아 정신 차려. 인강 다시 보면서 그지? 다시 봐야 되겠지? 이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눈을 좀 훑어볼게. 사람들이 타인과 음식을 나눌 때 상대의 요구, 선호도, 강점을 고려한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썼고요. 자 보시면 인간관계는 인식 선택을 결정한다. 음식 선택이 인간관계의 가치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관계를 관리하는 거, 이거 읽어봅시다. 그냥 쭉. 이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지? 나한테는 같이. 타인과 음식 나눌 때는 상대의 요구, 선호도, 감정을 고려함. 개인적 요구와 선호도, 관계 형성, 유지, 회복에 의해서 양보된다. 사례로, 뭐, 신혼부부,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음식에서 다 했던 겁니다. 그지? 뭐 이런 것도 그지?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이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Psychology of Food Choice라는, 그죠? 심리학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요렇게 발췌를 해왔어요. 어디까지 발췌했어요?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인가? 그지? 아닌데? 아, 그랬어? 걸렸냐? 슬쩍 넘기려고 그랬는데 또 걸렸어? 아씨. 너무 꼼짝 없구만. 자, 갑니다. 자, 보세요. 자, being a host, guest, or co-worker also shapes. 자, 우리 shape이 당연히 나타낸다 했대요. 뭐뭐를, 원래 shape 만들다, form, make의 뜻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단어 정리하면 구체화하다라고 적혀 있을 텐데, 그 뜻을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 잠깐 볼게. 쳐봐. 동사 앞에 뭐 떴어? 동명사죠. 그죠? 그러면 시작. 우리말 겉붙이지. being이니까. 뭐, 된 것, 또는 뭐뭐, 인 것은,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 그지? 자, 손님인 것은, 손님이 되는 것은, 아, 얘가 호스트가 저기, 주인 아닙니까? 그지?
호스트가 주최자니까. 그지? 뭐 주인이 되는 것은, 또는 손님이 되는 것은, 또는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는 것은 또한, 뭐뭐를 만듭니다. 형성합니다. 뭐를? 음식 선택을. 여기까지입니다. 음식 선택 상황을. 그지? WH. 귀환아 뭐지? 관계사지. 그지? 보자마자 아시겠어요? 자리. 명사 뒷자리. 만약 얘가 명사인지 모르면 얘가 관계사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지? 하는 뒤엔 뭐뭐뭐 하는 음식. 음식 선택 상황을 형성한다고요? 롤. 역할과 관계가. 프라이머리는 주된. 주요한. 주된 고려 상황. 여기 얘가 얘는 그냥 우리말 이다잖아. 근데 얘를 하는 뒤에 붙여야 되잖아. 그지? 그지? 왜냐면 여거 없이 이것만 읽으면, 여기 문장까지 읽으면 역할과 관계가 주된 고려 사항이다. 음식 선택에서 주된 고려 사항이다. 이렇게 읽지만 얘가 대슬 씌워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얘가 하는 뒤에 돼야 되겠죠. 그지? 그러면 한번 붙여 보면 역할과 관계가 주된 고려 사항인 상황. 음식 선택에서 주된 고려 상황인 상황.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지? 요거 어디까지 했어요? 아, 몰라! 이거 어디, 여기까지였으면 어디, 어딘가 이래요. 그죠? 그죠? 이렇게, 여기 있는 본, 여기 있었어요. 그죠? 이 책에 있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저자인지, 저자는 없고요. 못 찾아봤고. 수학생 또 울고 있겠는데. 저 새끼 맨날 늦게 끝나, 막 이럴 거 아니야. 저 인간 씨 언제 빨리 끝나는 거야, 씨. 한 시간 10분, 20분 수업인데 지금 몇 시간 하는 거야, 지금. 1시간 35분밖에 안 됐는데.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씨, 어리버리 하네. 이거 더 나가야 되나? 아씨, 끝내야 되나? 끝낼까? 당연히 내일 그러겠지, 그지? 어때? 계상이 여기에 따르겠어. 그런 생각을 저한테. 그지? 그러니까 혼자 독단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지? 그것도 관계 형성에서 좋지 않아. 그지? 애들 다 고려해서 선택해줘야 돼. 그지? 음식도 이거 벌써 책 다 집어넣었어. 자식들 좋아. 어쨌든 대신 숙제는 뭐냐면 이따 이거 테스트 볼 거고 자 이거 돌리세요. 목요일까지야. 그러니까 내일 오늘 가서 내일 하고 내일 모레 해야 돼. 그죠? 요거 숙제고 오늘 요거 간단히 저번에 했던 거 물어볼 거고 당연히 인간 보면서 다시 복습 꼭 하셔야 되고 그지? 뭘 얘기해야 되지? 다 된 것 같아. 일단 좋아요. 갑니다. 수고했어요.